부부는 세 가지가 있어요. 부부, 사랑하는 관계, 식어버린 관계, 미워하는 관계. 사랑하는지 식었는지 미워하는지 금방 아는 방법이 있어. 신랑이 막 아파서 죽는다고 할 때 옆에서 같이 아픔을 느끼면 사랑하는 거예요. 신랑이 막 아파서 죽는다고 할 때 아무 느낌이 코골고 자면 식어버린 거예요. 신랑이 막 아파서 죽는다고 할 때 막 속이 다 시원하고 막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충격받은 게요. 몇 달 전에 내가 서울에 맹아. 맹아가 뭐예요? 에? 에? 에.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맹아교회 연합집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앞을 못 보시는 분 중에 예수 믿는 분들은 하여튼 이게 막 오신 거야. 내 거기서 네 가지를 올렸는데 첫째, 나는 맹아 그러면 검은 안경 쓴 줄 알았어요. 그때 안 썼어. 그 눈동자가 없는 줄 알았어요. 있어. 우리하고 똑같은데 앞이 안 보이더만. 내가 깜짝 놀랐어요. 똑같아. 껌뻑거리는 것도. 내가 그래서 이게 진짜 보이는 것이냐 안 보이는 것이냐 이것이. 그거에 놀랬고 두 번째, 불을 키나 끄나 전혀 상관이 없더만. 네. 우리만 불편하지 그냥 뭐 키거나 끄거나 그냥. 오케이. 그게 놀랬고 세 번째, 그 표정이요 여러분보다 두 배 밝아. 그 즐거운 표정이 왜 인위적으로 맑은 거 말고 우러나는 그 즐거움의 표정이 여러분보다 두 배가 밝아. 내가 그 충격받았어요. 저 앞을 못 보면서 뭔 기쁨이 저 속에 있어서 저럴까. 그러니까 예수의 기쁨이 그들 속에 우리보다 훨씬 진한 기쁨이 있는 것 같아. 네 번째 더 놀란 겁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인이하고 산다. 손 들었더니 절반 이상이 손을 들어. 일반 교회 가면 10%도 안 들어. 내가 거기서 충격받은 게 뭐냐.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은 또다시 이 신랑하고 이 부인하고 산다고 그러는데 이 눈뜬 것들은 왜 안 산다고 그럴까. 이것들이 지금 까먹어봐야 정신을 차릴라나. 내가 이걸 깨달았어. 주님이 말씀처럼 너희가 본다 하니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하니 보는구나. 봄으로 인하여 편함도 있지만 불편함이 너무 많고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편함 때 편함이 너무 많은 것은 여러분 보기 때문에 괴롭죠. 눈 감으면 아내처럼 고마운 분이 없어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더듬어서 알아맞추기라는 건 어렵습니다. 또 아니 못생기면 어떻고 잘생기면 어떻고 까짓거 뭐 보이지도 않는 놈의 것을. 그러니까 다시 산다 이거요. 근데 왜 여러분은 후회하냐. 눈을 떼어놨더니 그래. 까먹으면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을.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야곱이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7년 봉사해서 나헬 얻으려고 했다가 이 나반이 바꿔치기한 거에 레아로 황홀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눈 떠보니까 라헬이요. 레아야, 내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그게 뭐냐?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저녁에 살을 때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걸 깨달아. 시각장애인은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아무 지장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네 박자. 눈 뜨고 그냥 산다면 1등. 눈 감고 산다고 하면 2등. 눈 뜨고 못 산다고 하면 3등. 눈도 못 뜬 것이 못 산다고 하면 최소 5부터 서 4등. 뭔 말인지를 빨리빨리 알아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은 몇 번이야? 뭐야, 1번이야? 이번에 이 크루즈 통해서 진짜 1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치거라. 아무 소리 말고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그저 뭐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또 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틀리래도 빼놓고 불 끄고 여보 나 오늘 깨달았네. 나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살 거야. 아무세요? 진지하게 한번 해보세요.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요. 미안해 여보. 이 다음에 나 같은 남자 만나지 말고 좋은 남자 만나서 살아라. 그게 삐쳐서 그렇게 오면 시험 드는데 정말로 위에서 그렇게 말하면요 쉴 데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일리는. 목사님 청년 잘못들은 난 당신하고 사는 거야. 그래 미안해요. 뭐 미안해 미안해. 부흥의 열매는 방에서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몰라요. 지금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맞는 남자인 줄을 여러분은 몰라요.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맞는 남자인 줄을 괜히 눈 떠가지고 헛것 봐서 그런 거예요. 지금 헛것 봐서. 헛것 봐서. 당신이 좋다고 하는 그 여자 만나면요. 당신은 벌써 이혼했습니다. 보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거요. 보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거다. 시작. 그러면 보는 거하고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신랑이 하나님의 오죽에서 성경에 있잖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예요. 만남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가 생긴 것이지 만남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멘. 감고도 행복하고 사는데 왜 뜨고도 불행한 줄 아세요? 이 감으면요 명품이건 뭐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가방만 들면 돼요. 이 눈탱이를 뜨게 해놨더니 짝퉁이네 진짜네 어찌네 불행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의도적으로 눈을 닫으면 우리 눈에는 보면서 행복을 찾지 않겠냐.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아멘. 네. 그래서 눈에 할례를 받듯 오늘 여러분의 거듭남이 꼭 심령만이 아니라 눈팅이부터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네. 그래서 눈팅이 시험 들은 사람, 눈팅이 거듭난 사람 간증인데 하나만 얘기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너무 마누라 골뱅이 싫어가지고 막 원망하고 살았어. 막. 하나님 어째 이런 여자를 붙여가지고 말이야. 이 여자만 빼고 다 괜찮습니다. 내가 볼 때. 어? 어째 이런 걸 붙여가지고 막. 그렇게 못마땅히 하다가 이 사람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기도한 자세 이 사람이 하나님 왜 잠잘 때 눈을 감고 자게 해놨습니까? 응? 이 이쁜 마누라 보고 자게 눈탱이를 뜨게 자놓고 해놓아야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탱이 잘못 떠서 그래요. 할례를 마음에만 받을 게 아니라 여러분 눈탱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마누라가 고마워지고 이뻐지고 신랑이 이뻐지고 고마워지고. 아멘. 아멘. 세 번째, 이 에덴에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네 개의 근원이 되었다. 4대 강이 흐르더만. 나 이 놀래 자빠졌어 이거. 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일까? 부여가 아니고. 에? 그 연구하다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 찾았어. 금강 줄기가 약해. 대한민국 2천만이 먹기에는 금강 갖고는 약해. 한강이 오라. 여러분 세계를 다녀보면요. 대한민국 한강같이 좋은 강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불란서에서 오신 분이에요. 불란서 30년을 살러 오신 분인데 불란서에는 뭔 강? 세느강. 내가 세느강도 타봤지만 한강같이 멋있진 않아요. 아! 한강.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강이 끼고 그 기적이 나온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이 강이 좋구나. 그 4대 강을 개발하지 않은데 뭔 이유를 제기합니까? 나 참 그런 것이 신기해. 봐봐요. 근데 우연치고는 왜 에덴도 4대 강인데 우리나라도 4대 강일까? 하하 참 그거. 에? 아니 기왕의 강이 3대 강, 5대 강, 8대 강 뭐. 근데 왜 하필 다. 아니 우연치고는 지금 그렇게 말하면 오해지만 모순이지만 어쨌든 느낌상 야 지금 대한민국이 에덴 같은 아름다움이 회복되어 가고 있구나. 여기 지금 다 어디 사람들이요 이게 지금. 아 왜 이렇게 기뻐를 안 해. 그러면 보세요. 이제 더 따져봅시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도 바람 불면 먼지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근데 먼지는 났어도 황사라는 말은 없었어. 그 황사. 황사가 왜 나왔어 이거. 그게 어디서 날라온 거예요? 중국, 몽골. 그럼 왜 옛날에는 안 날라왔냔 말이요? 예? 옛날에는
그게 다 초지였어, 초지. 목초지. 그래서 거기서 뭐가 뛰어나왔어? 양과 말이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뭐 돼버렸어요? 사막화 돼버렸어요. 그 초지가 다 사막화 되니까 그 사막에 먼지가 날아오는 거예요. 하하, 물이 없으면 뭐 되는구나. 사막이 돼. 그러면 물 있으면 뭐가 되고? 오아시스. 자, 그걸 영적으로 이제 갖다 들이다 대볼게요. 부자와 나사로가 살다가 부자가 어디 갔어요? 음부에 갔어요. 음부에 가서 뭘 달라는 거예요? 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 음부는? 물이 없어. 없어도 없어도 얼만큼도 없어. 한 방울도 없어. 더 놀라운 거요. 죽어서 지옥 간 사람은 그쪽에서 뭘 달라고 그러고? 물 달라고 그러고.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다 안 떠놔도 뭐는 떠놔? 물. 그걸 세자로 뭐라 그래? 정한수. 저쪽에서 물 달라는 걸 이쪽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나는 그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다 이거. 그러니까 인간이 모르지만 알고 알지만 모르더만 이게 항상 그렇더라고 이게. 안다 하니 모르고 모른다 하니 아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 모르는데 알아. 물 떠놨잖아. 그럼 물 떠놨으면 알으면 알아야 되는데 몰라. 왜 떠놓는지도. 지옥 간 영혼은 물 달라고. 근데 천국은 뭐가 흔해?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뭐가 흘러? 중앙으로 생명수가 흘러. 할렐루야. 아하.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확대해 봅니다. 물이 흔전만전한 곳이 어디고? 천국이고.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곳이 어디다? 아, 그렇다면 지금 지구가 뭐 되어 가고 있구나? 지옥화 되어 가고 있구나. 그냥 인심만 아니면 무슨 사람의 범죄만 이것만 지금 그런 게 아니라 환경 파괴도 뭐화 되어가고 있다. 지옥화 되어가고 있다. 아, 그러면 낙원을 만들려면 에덴을 만들려면 뭐를 회복해야 된다? 물. 그래서 저 사대강에다가 물을 담아놔야 되는 건데, 자, 쉽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어렸을 때 물 사 먹는다 그러면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미친, 물은 무슨 물이야? 팜 나무에 물인데, 흐르는 게 물인데, 물 사먹어. 지금은 다 사먹어. 지금 이게요, 떠온 게 아니여. 뭐 한 거지? 사온 거지? 그러면, 불과 10년, 20년 전에 그 흔했던 물을 지금 사먹는다면,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저 물값이 어떻게 될까? 에? 아, 이게 빨리 이게 좀 계산을 해봐봐. 제가 볼 때, 물값이 금값만큼은 안 올라가도 상당히 비싸요. 아, 뭐를 많이 보유한 나라가 좋은 나라다. 그냥 계산이 나오잖아. 그거 왜 그럴까? 제가 어렸을 때는 세수대야에다가 물을 뜨면 그걸로 세수하고 그걸로 양치하고 그걸로 발 씻고 그걸로 걸레 빨아서 그 물로 마당에 뿌렸어. 뭐 안 나게. 그러니까 물 한 대야 가지고 대여섯 가지를 썼어. 지금은 나 물을 틀어 따르면 막 그냥 쏟아져 가면서 뭐 그냥 끄고 갔다 와야 되는데 그냥 틀어놓고 볼일 다 보고 전화 와가지고 계속 또 그냥 들어가. 물의 소비가 많아졌어. 그 물을 만약에 댐을 안 쌓아놨다면 어디서 충당해서 먹었을 건가? 자, 댐을 쌀 때 데모한 사람 있어 없어? 있지. 왜 데모했어? 에? 에? 그러면 환경 보호하자고 댐을 안 쌌으면 환경이 엄청 보호됐냐 그 얘기요. 전 대전에 살아요. 대전에 인구가 150만이요. 150만 대전 시민이 뭔 물 먹는 줄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는 게 뭐예요? 아무리 그래도 좀, 그 좀 일반 상식으로라도 좀 갖고 살아봐. 대청댐! 대청댐이 없었다면 지금 대전 시민이 뭐 먹고 살 거냐. 그런 차원에서 동강댐을 쌓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요. 환경이 파괴된다고 대모에서 안 쌌는데 그러면 지금 동강이 엄청 깨끗하게 흐릅니까? 물론 조금 피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큰 유익을 위해서 나는 지금이라도 빨리 저거 댐 싸서 수자원을 많이 보유한 나라가 앞으로 엄청 좋은 나라. 할렐루야. 내가요 직접 들었어요. 저 4대강을 원래 처음 계획할 때는 11m 깊이로 하려고 했대. 11m. 그러면
그 큰 사대강을 11미터 깊이로 물을 보유하면 얼마나 그 물이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3미터밖에 못한대. 3미터. 내가 볼 때 저거 나중에 재공사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저거. 왜? 뭐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아, 그러니까 사람이 에덴이 되려면 뭐가 풍족해야 된다? 그걸로 끝나면 설교가 아니지. 그거는 수자원공사 직원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설교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니까 무슨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른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른 네 배속에 생수가 쏟아. 어머, 그런 물 있으면 나 주셔서 좀 물길러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네 남편을 데려와. 남편이 없는데요.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도다. 네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이 네 남편이에요. 어머, 이니 선지자네. 자, 그 말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하나. 어머, 이니 선지자네. 그 말을 우리나라 뉘앙스로 말하자면 그게 뭔 말이요? 어머, 이니 점쟁이네. 그 말이지. 뭔 얘기하려고 내가 그걸 꼭 집어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선지자는 뭐 같아야 돼요? 점쟁이 같아야 돼.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지자가 그런 기능이 죽었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이 가르치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 물론 나는 그 말을 믿어. 할렐루야. 말씀은 믿는 거지 너무 해석하지 마세요. 말씀은 믿는 거지 너무 해석을 하니까 이런 거 있죠. 그냥 성경을 읽으면 뭔 말인지 알겠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그게 해석을 잘못해놓은 겁니다. 그 해석을 잘못해놓은 겁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 여러분, 왜 점쟁이적 예언자적 기능이 사라진 줄 아세요? 미가서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너무 물질을 치중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목회하지 않을 때 네가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아주 정확하게 써있어. 내 지금 양 찾아서 보여주고 싶은데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미가서에 양 정확하게 나와있어. 점을 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원래 뭐 해야 되는데? 점쳐야 되는데 왜 점을 못 쳐? 네가 지금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 네 남편 다섯이나 네 남편 데려오라. 지금 있는 남편 네 남편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물 줘서 나 물 길러오지 못지 않게 해주세요. 여자가 물 안 기르면 뭐하고 살래? 이게 벌써 살림용이 아니여 이거. 여러분, 물 길른 건 여자에게 기쁨이어야 돼요. 밥 하는 건 여자에게 기쁨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남편이 출근하는 건 기쁨이어야 돼요. 목사가 설교하는 건 기쁨이어야 돼요. 그게 본질이란 말이요. 근데 여자가 물 안 길르면 뭐 할래? 신랑 찾아다니느라고 지금 물 기를 새가 없어요. 또 일곱 번째 곤론이라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한 말이 있어. 그게 무슨 물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너희가 받을 뭐를 의미하는 거요? 성령의 생수. 할렐루야. 아하! 세상 사람은 물만 먹고 살지만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받아야 산다. 아멘! 그럼 그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한 거요. 뭐 무슨 뭐 아무 데나 가나 그 생수가 있는 줄 알아. 알지도 몰라가지고. 뭐 성경을 보는 거요? 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이해하고 있어요. 믿는다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신학자라는 사람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뭐예요? 생수가 예수님 말고 줄 수 있는 이가 또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공자님이 생수를 줘, 마우메트가 생수를 줘, 석가모니가 생수를 줘. 에! 이 도대체 그냥 아무리 세상이 민주주의라고 해도 진리가 민주주의 위에 있는 것이지. 맞아요? 틀려요? 진리를, 이런 진리를, 진리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진리야. 예수님이 그래.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게 독선이요? 그건 독선이 아니요. 그건 진리의 선포지. 할렐루야. 뭐 알고 얘기를 알고. 오늘 여러분 속에 이 성령의 생수까지 흐르시기를 바래요. 네 번째, 내 이거 진짜 여기서 내가 놀랬어요. 거기는 금이 있더라는 거요.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다? 에스겔 28장 13절 보니까 온갖 열두 보석이 다 있어. 아이고, 나.
이게 저는 솔직하게 내 받은 은혜가 커서 내가 결혼할 때 뱀을 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결혼 반지 여지껏 끼고 있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왜 끼고 있는 거예요? 껴봤으면 빨리빨리 하나님께 드려야지. 응? 그게 내 믿음이야. 그런데 내가 충격받은 게 뭔지, 나는 그렇게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은 나에게 열두 보석을 주신 분이야. 어디서부터? 에덴 동산부터. 여기 내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주님은 나에게 주고 싶어. 내 뜻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주님 뜻도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이어링을 안 하고 사는 게 절대 자르는 게 아니라 에덴 잃어버린 거예요. 귀걸이가 있어야 에덴이요. 그거 리아가에서 사서 끼면 그거 에덴 짝퉁입니다. 하나님은 짝퉁을 에덴 동산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싸구려 여러 개 끼려 말고 하나를 껴도 좋은 걸로 제대로 끼고 사세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 아멘. 예, 하나를 해도 진품을 하란 말이에요. 진품을. 왜? 에덴은 짝퉁이 없어서 진품이지. 없으면 말아버리고 하나를 사더라도 그렇게 살란 말이에요. 내가 그걸 내가 성경적으로 깨달아. 누누이 얘기합니다. 난 내 말이 꼭 옳다고는 생각 아니에요. 그냥 내가 깨달았다. 그죠? 열두 보석을 몸에다 치장하려면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여기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 여기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죄송스럽게 살지 마라 이거요. 왜? 하나님은 이미 어디서부터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다. 에덴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반지 하나 끼고 있는 것을 그거를 왜 안 내놓고 지금도 끼고 있느냐라고 눈을 흘려가면서 보는 분이 아니라 그 반지 위에 열 개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누구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 뜻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내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에?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좀 이상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하고 살지를 못하고 너무 죄송하게 살. 전혀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요. 물론 하나님이 준 엄청난 축복을 향한 주님께 하나 감사도 없이 그럼 뭐 하나님이 줘야지 뭐 에덴 동산부터 줬다며 그건 싸가지고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 네. 유물의 원조가 어디냐?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이집트. 이집트 것을 뺏어다가 영국에 놨고 뺏어다가 불란서에 놨고 뺏어다가 미국에 놨고 전부 이집트 거 뺏어다 다 갖다 놨어. 전부. 내 영국 가서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이집트 것만 갖다 놨어야 되는데 우리 것도 갖다 놨더라. 우리나라 것이 거기가 있어.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것이 왜 여기 와 있냐? 부여 박물관에 있어야 될 것이. 내가 거기서 무슨 결심한 줄 아세요? 내가 평시에는 어렵지만 세계적 비상시국이 오면 반드시 와서 찾아간다. 나는 훔쳐가지 않는다. 뺏어가지도 않는다. 다만 찾아간다. 누구 거니까? 우리 거니까. 내가 거기서 또 이런 생각해봤어. 영국이 그 먼 나라에 이만큼 있을 때 일본은 얼마나 많을까? 왜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지키지를 못하고 이 엄청난 역사 속에 있는 유물을 다 내 외국에 뺏기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나라의 힘없는 서름. 나는 정말요, 내가 이렇게 그냥 이거 한 8, 90년 살다 갈 인물이 아니여. 나는 대한민국 원조부터 지금까지 살았어야 돼. 내가 그러면 국방을 튼튼히 해가지고 하나도 안 뺏기고 내가 뺏어오진 아니여. 지키고 살지 그냥. 할렐루야. 심정이 그렇다 그 말이야. 심정이. 근데 이제 내가 그게 놀란 게 뭐냐면 어떻게 그 몇 천년 전에 만든 것이 지금도 못 만드는 걸 그때 만들었을까? 내가 그걸 놀란 거야.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 해답을 찾았어요. 우리 딸이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1cm래 1cm. 아기가 뱃속에서 1cm. 그 1cm짜리가 저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멍하고 앉아있으면 그런데 뱃속에서 애기가 엄마 그러지 말고요 손으로 뭔가 만져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엄마가 손을 자꾸 써야 내 뇌가 발달해요. 잘 들었죠? 이제 무조건 딸 애기 뵈면 뭐 해라? 공작을 해라. 손을 자꾸 만져서 애 뭔 발달을 시켜라. 뇌 발달을 시켜라. 텔레비전을 오래 보고 있으면 그런데 엄마 그만 보고요 역사책을 읽어서
나로 하여금 역사관을 심어주세요.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인생에 아주 풀지 못할 근본적인 해답을 하나 내가 얻었는데 이거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안 했어요. 못한 건 아닙니다. 안 한 거지. 나는 허기만 하면 잘해요. 안 해서 그지. 안 한 것 치고는 엄청 잘했어요. 왜? 수도 있고 우도 있고 미도 있고 이렇게 균형 감각이 어려서부터 탁월해가지고 이게 딱 균형 맞춰서 이렇게. 나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다 수많은 애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밥 먹고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한 가지로 쏠려 사냐 어려서부터. 자식아 균형 감각을 어? 공부도 하고 어,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뭐 이런 게 어려서부터 균형 감각.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뭐였냐면 그러면 이제 나는 언제 공부를 잘했냐 철들어서. 저는요 지금도요 여기 순례하면서도 지금 성경을 엄청 봤고요 책을 또 많이 읽고요 벌써 설교를 수십 개 만들었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벌써. 그럼 왜 궁금한 게 이거 똑같이 철이 안 들었는데 공부 잘하는 놈은 뭐냐. 난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철이 안 들어서 공부 안 했어요. 철들어서 했어요. 이해가 돼. 그러면 철이 안 들었는데 잘하는 놈은 뭐예요. 답을 알았어. 우리 엄마가 나를 배가지고 날 때까지 책을 한 권도 안 읽었어. 수박만 먹다 낫대야. 나를 임신해서 우리 엄마가 책을 읽어놨으면 나는 지금보다 두 배의 훌륭한 목사 됐을 거야. 아니 또 못 됐을지도 모르지. 어쨌든 뭐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내가 알아낸 거예요. 철들어서 하는 건 지가 하는 거고 철 없을 때 하는 건 유전인자 속에 공부의 유전인자를 엄마가 자식에게 심어주는 거다. 뭘 이제 만들으라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 이제. 그러다 보면 일이라는 게 어정쩡할 때가 있잖아. 밥을 해야 되는데 마저 끝내놓고 할까? 밥을 해놓고 다시 할까? 어떤 게 나? 자,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마저 끝내놓고 좀 늦더라도 밥을 해먹는 게 낫냐? 밥을 제 시간에 해먹고 다시 와서 그 일을 하는 게 낫냐? 이제 그런 걸 갈등이라고 그려. 갈등.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마저 끝내놓고 밥에 먹는 게 낫고 남자 입장에서는 그 미리 끝내놓았다가 뭐요 어, 다시 하는 게 낫지? 그랬더니 아기가 뱃속에서 하는 말. 엄마 그냥 멈추고 밥을 해서 아빠하고 먹고 다시 일을 하세요. 왜냐? 그렇게 하는 건 아빠하고 엄마하고 둘과의 관계고 마저 끝내놓고 하는 건 둘과의 관계가 해놓는 거는 엄마 혼자 불편한데 아빠는 편안하고 마저 끝내면 엄마는 편한데 아빠가 불편하니 이거는 내 중심으로 보다 아빠 중심으로 하는 게 옳은 거라고 그러더라는 거 뱃속에 애기가 1cm 차리가 그래가지고 그냥 그만두고 해서 딱 밥을 하니까 신랑이 오더라네. 그래서 먹고 나서 또 했다는 거요. 그러니 놀래 안 놀래? 놀래서 이제 물어봤대 애기한테. 야 너는 나오지도 않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나오지도 않은 것이 뱃속에서. 그랬더니 하는 말. 엄마 세월의 흐름 속에 엄마는 엄마고 나는 엄마 자녀지만 영아는 내가 엄마보다 더 맑아요. 나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뭐가? 나는 애들 보면 무릎 꿇고 할 수가 없어서 그러지 나는 애들만 보면 무릎을 꿇고 존경을 표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인데 첫째가 눈동자입니다. 애들 눈동자 보세요.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 수정같이. 사부 어찌 그런 맑은 눈을 가지셨습니까? 어른들 눈 보세요. 썩은 동태눈같이 핏발이 서가지고 눈동자는 어릴수록 스승입니다. 무조건 어른이라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피부입니다. 애들 피부 만져 그렇게 보들보들 할 수가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피부 만져보세요. 꺼끌 꺼끌. 아하 이걸 내가 알아낸 거야. 역사라는 게 흐를수록 발전되는 게 있지만 흐를수록 퇴보되는 게 있다. 애굽의 역사가 오히려 흐르면서 퇴보되어져 간 것이 있다는 거죠. 자, 처음에 만든 자동차보다 지금 있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발전되는 역사예요. 그러나
장인 정신은 오히려 지금 사람보다 옛날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울 수도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름을 져줘봤어요. 교인들. 아이고 몇십 명 짓고 나니까 없어 이제 이름이 미천이. 은실이 지난번에 지어줬는데 이게 없어. 그런데 아담에게 끌어오면서 이름 지르니까 반복되지 않게 다 지었던 것은 아담의 머리가 지금 사람 머리보다 절대 못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빨가벗고만 노는 줄 알았더니 이미 하나님은 거기다가 열두 보석을 다 주셨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에덴 동산에는 악기가 있어. 나 이거 참 뭐가 있었다? 소고와 비파, 탬버린과 현악기가 있었다. 조금 과장이 되기면 아담과 하와가 기타 치면서 노래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 그 얘기요. 과장해서 얘기했다면 거기서 내가 느꼈어요. 수준은 음악이다. 뭐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 놀러 갔을 때 아니면 신방 갔을 때 막 테레비가 얼마나 큰지 벽 사이즈하고 똑같은 집 있어. 그거 수준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집은 막 전 집이 다 꼽혀 있는 집 있어. 책이 그거 수준 있는 집 아닙니다. 수준 있는 집은 뭐냐? 음향 시스템이 잘 갖춰 있는 집이 수준 있는 집. 왜냐? 음악이 수준이요. 자, 증거를 대드릴까요? 음악을 했다! 그 말은 돈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피아노를 해도 돈이고, 성악을 해도 돈이고, 비올라, 뭐, 하여튼, 음악은 돈이요. 돈 없으면 못 가르쳐. 왜? 수준이야. 왜 대한민국이 아직도 유럽 수준을 못 따라간 줄 아세요? 축구 하면은 5만 명씩 모여. 야구 하면은 3만 명 모여. 음악회 오면 안 가. 그러니까 수준이 없는 거예요. 왜 유럽이 수준인지 아세요? 축구 오면 꽉 차. 음악회 해도 꽉 차. 그러니까 수준이 있는 거예요. 수준이 음악이다. 자, 제가 그래서 교회를 가봅니다. 어느 교회가 부흥하냐? 음향 수준이 높은 곳이 부흥합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에덴을 회복하려면 악기를 다룰 줄 알면 다루고 정 없으면 그냥 그것도 안 되면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에덴이 회복되려면 노래가 끊어지지 않게 하세요. 가사를 몰라도 우리 교회에 558장을 다 한국조로 부르는 할머니가 있어요. 가사만 틀리지 곡조는 다 똑같아. 뭐 1장이건 5장이건 100장이 아무 상관없어.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분이 성가대 서는 거 아세요? 천사 성가대라고 새벽에만 서는 거 있어요. 틀려도 상관없고 맞아도 상관없어. 그냥 어차피 불러 그냥.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다행히 본인이 아는지 보륨은 줄여서 잘 안 들켜. 내가 그 할머니를 나무랄 수 없는 건 적어도 그 할머니는 에덴을 회복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이 크루즈 안에서 만나기만. 이렇게 설교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오. 나보고 자꾸 웃긴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너는 안 웃기고 해봐봐. 그게 쉬운가? 봐요. 에덴이 음악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음악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노래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게 악기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래. 그냥 불러서 맞아야 되는. 아니 허명으로 허을 하네. 아니 그러면 벙어리들은 영 노래 못 하겠네. 벙어리 노래라고 있어요. 그 즐거움이 물론 조수미 같이 노래를 잘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좋은 게 아니요. 그렇게 잘하면요 못 부릅니다. 목상에서 그 노래 못 불러요. 목상에서 우리는 뭐 상을 것도 없고 무엇도 없고 그냥 상하면 무디 어차피 써먹을 것도 없는 것을 그냥 하는 것. 하하.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보니. 지금 여러분은 에덴에서 살아요? 에덴에서 나왔어요?
대답 하나는 막둥이처럼 차려. 그래 오늘 이 밤에 우리 에덴으로 쑥 들어갑시다. 적어도 어디 가야 되냐? 바로 그거를 아주 좋은 영어로 here and now. 벌써 웃는 사람이 미국 쪽에서 온 사람이고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가 뭐라냐 그것이. 공부 좀 해. Here and now. 지금 여기가 어디다. 그럼 뭐 이따 집에 가서도 아니고 뭐 여기 나가서 항상 Here and now. 지금 여기가 어디다. 에덴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살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만 에덴에서 살으라고 했을까요? 그럼 우리 보고는 음부에서 살으라고 했을까요? No! 아담과 하와 못지않게 오늘 우리는 더 에덴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따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에 잠깐 두었다가 바로 천국으로 올리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바보같이 아담과 하와만 에덴을 잃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잃어버린 건 알면서 내가 에덴 잃어버리고 사는 건 느끼지를 못하냐면 그 에덴은 찾아가는 곳이 아니요 있는 곳에서 발견하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행복이 있는 곳, 친선미가 있는 곳, 사대강의 생수가 흐르는 곳, 열두 보석 축복도 갖춰진 곳,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쁜 찬양이 끊임없이 나온 곳. 주여 오늘 이곳에서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우리 나지막히 한 1, 2분 동안 조단조단 주님하고 대화하듯 기도하면서 에덴을 찾는 기도를 같이 드려봅니다. 감사하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덴은 그저 하늘나라 가야만 되는 건 줄 알았고 그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든 에덴 동산만 에덴인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 갖춰질 것이 갖춰지고 깨달아질 것이 깨달아지면 그 에덴보다 훨씬 나은 에덴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크루즈를 통해서 첫 시간 에덴을 회복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모두가 다 에덴의 행복과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에덴에서 사는 그런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